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온 나라 경제, 사방을 둘러봐도 두숭숭 심란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임금교섭,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현 경제 상황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8천 원 대 1만 원, 최저임금 협상은 끝내 타결 기미가 안 보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한국 경제 안팎으로 이러다 주저앉는 거 아닌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든 이슈를 하루에 전부 다 다룰 순 없고 오늘은 노사, 노정, 노노, 비정규직 갈등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 모색해보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패널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김창봉 교수님, 네, 사회연대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집배원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정부가 인력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고 전문가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집배원 2천 명 증원과 토요일 택배 중단을 요구했던 우정노조. 총파업 기한을 하루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또 복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편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노사는 논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위탁 배달원을 750명 새로 채용하고 시설직 공무원 자리를 집배원으로 전환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집배원은 우체국과 계약을 맺고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하게 됩니다. 10kg을 넘는 소포에 대해선 이번 달 안에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놓고 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는 내년부터 토요일 업무 중단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체국 예금으로 발생한 수익 중 500억 원을 우편 사업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로사가 잇따르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단 삭발과 함께 파업 강행을 촉구했던 민노총 소속 집배노조는 오히려 이번 합의로 주말 근무가 고착화했다면서 토요 택배 폐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었듯이 다행히도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우편 대란은 피했습니다.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의외로 우편물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받아보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집배원들의 땀과 노력과 이들의 희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내용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지내신 조성주 전 특보님. 네. 의외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우편 우리 배달부라고 했는데 집배원이죠 공식 명칭이. 집배원 네. 아저씨들. 네, 집배원이라고 많이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우편물로 모든 걸 받아보고 뭐 예. 이런 게 했기 때문에 좀 익숙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각종 택배 서비스나 이런 게 다른 민간에서도 확장돼서 네. 요즘은 오히려 이제 관심도도 좀 예전보다 떨어지고 예. 했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많은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집배원 노동자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개개인 가정에 다 배달을 해주시고 노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택배 서비스까지 하시거든요. 맞아요. 택배하죠. 그다음에 예. 우체국에서 보험도 하죠. 네, 그렇죠. 예금 업무도 하죠. 우체국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자, 근데 이번에 그 파업을 한다 뭐 초유의 뭐 우편 대란이 일어난다 만다 했었던 우정 노조 가입자들이 노조원들이 몇 명이에요? 전국에? 지금 이제 한국노총 소속으로요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예, 지금 소속입니다. 예예.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 통계부터 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독 돌연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환노위 쪽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100여 명의 집배원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에는 돌연사. 근데 이제 이 돌연사라는 게 뭐
50대 이상이 아니라 40대 집배원분들이 도로사하는 경우도 분들이에요. 굉장히 젊은 거잖아요. 48, 49이면 예. 하참 일하실 나이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도련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과로하기 때문에 좀 이따 짚어보겠지만 여기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굉장히 과로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동을 또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피로에 시달리다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난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죠. 조특보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그 표를 한번 좀 마련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한번 봐주십시오. OECD 평균 노동 시간이 1,700시간 정도라는 거는 뭐 이제 상식처럼 돼 있는 거고, 우리 뭐 취업자 임금 노동자 대충 저렇게 돼 있는데 집배원만 2,745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를 우리 저 정용건 위원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OECD 평균보다 1,000시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뭐를 의미합니까? 뭐 상시적인 가로사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일반 노동자들도 세계 최장의 근로 시간, 뭐 세계 OECD 기준으로 뭐 멕시코, 한국 해가지고 세계 3위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52시간 도입하면서 근로 시간들이 급속하게 좀 줄어들어서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전체는 좀 내려오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은 2,745시간은 뭐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예. 여전히 토요일 날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집배원들이 이런 민간 택배하고 달리 도서, 섬 지역이나 산골 지역 모든 데를 다 갑니다. 아하. 그러면 한 번 갔다 되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특히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운행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자전거 타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지만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 가로에 노출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또 오토바이가 사고 중에 사망 사고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대단히 많은 국민 모두가 우리 우편 배달부 집배원들은 노동 시간도 길고 고생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좀 여쭤볼게요. 2만 명이라 그랬죠? 예. 2만 명. 예. 지난 5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100명 정도라 그러셨죠? 예, 100명 정도 됩니다. 이건 국회에 보고가 환노위에 보고가 돼 있는 공식 통계가 집배원 사망자가 100명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도련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집배원들이 가로사를 인정받은 건 사실은 가로사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직 공무원이라서 순직 처리는 되더라도 가로사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다르죠. 이렇게 예, 판단을 다르니까. 안 해주는데, 92년도에 처음은 이제 집배원들이 가로사를 인정받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왔고 노사관계에서의 상당한 파행의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예. 실제로 거의 가로사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다 뭐 그냥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 가로로 인해 가지고 졸음 운전 이런 것들 해서 필연적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시니까 오토바이가 사고율이 높은 거는 상식이고, 그런데 예. 그게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힘들고 과로가 심하니까 예. 졸면서 이런 졸다가 나는 사고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산업재라고 봐야죠. 산재 처리를 많이 받으시겠군요. 산재 처리. 자, 어찌 됐든 이런 상황에서 집배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행히 합의가 돼서 좀 철회가 됐습니다. 그나마 철회가 된 거는 소비자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김창범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자면,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자면, 주말에 토요일 날 우편물이 오는 거 자체를 소비자인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도 집배원들은 정상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토요일 날 우편물이 오고 우체국 택배는 계속 돌아갔었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 방방곡곡에? 네, 주 6일제 근무를 지금까지 실행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혹시 이번에 그 타결 안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는지 내용 좀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노조 합의했던 그 주요 이슈는 예. 900명 증원을 하기로 합의가 됐고, 2만 명인데 그 중에 900명을 늘려주겠다. 네, 900명을 일단 늘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주 5일제를 실행하자. 주 5일제를 하자. 예, 주 5일제를 예, 예.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꺼번에 실행하기 어려우니까
노조 측에서는 2천 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천 명을 늘려달라. 네, 2천 명 늘려달라 요구했죠. 그럼 2만 명에 2천 명이니까 10% 늘려달라는 주장이 요구였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원을 늘리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정원을 받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이제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재부에 바로 예산 요청을 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런 사안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집행부 노조 집행부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이제 주 5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러면은 먼저 인력 문제부터 2천 명을 요구해서 2만 명 중에 2천 명이니까 10%를 늘려달라는 요구 조건은 전부 다 받아들이지진 않은 거네요. 못했습니다. 딱 절반인 5%네요. 예, 5%가 늘리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요 좀 내용이 좀 생소해서 저 조 특보님. 위탁 배달원이라 그러면 딱 어감상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늘려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위탁 배달원은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노동조합의 우정노조의 조합원들처럼 정규직으로 이제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민간 쪽에서 있는 것처럼 수수료 뭐 건당 배달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일종의 이제 굳이 노동법적으로 보면 이제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죠. 비정규직을 늘렸다. 자, 요 내용은 좀 이따 좀 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이번에 임금은 합의가? 이번에는 특별한 쟁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쟁점 아니었고 인력만 늘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 5일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임금랑 연관이 돼 있겠죠. 좋습니다. 임금 감소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세 분 전문가들이시니까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집배원들만 주 6일제를 해야 하죠? 왜 이들은 주 5일제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이거를 못 들어주고 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여기를 외면했는지 이 내용 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우편물을 받아본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 5일제 근무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주 5일째 근무하는 데 찬성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은 찬성이시군요. 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토요일 날 안 와도 된다. 아니 모든 사업장들이 다 이제 단계적으로 사실상 주 5일째를 이제 실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정사업본부도 이제 주 5일째를 실시를 해서 이제 그런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주 5일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2천 명을 증원하면 좀 더 빠른 주 5일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주 5일제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화면 보셨지만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쌩쌩 달리시기는 하는데 그 왜 뭐가 힘들지 주 5일제 하면 그만이지라고 우리 너무 쉽게 얘기가 무책임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 주 5일제를 못하냐 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집배원들께서 2만 명이 다 모든 우편물과 택배 물건을 다 배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작고 전국 방방곡곡 도서나 산골 지역까지 모든 데를 다 커버하니까 사람은 작다 보고 물량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근로시간은 길고 평일날 불가능하니까 토요일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인원을 늘려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이번 합의에서 그나마 이제 농어촌부터 먼저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도시 지역은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속에 돼 있는데 신속히 좀 늘려야 되고 이제 우정 뭐 예산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자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체국 택배 우체국과 관련된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농어촌 지역에 하는데 백령도에서 까나리 액젓을 갖다 10kg짜리를 보내면 5천 원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도서 지역에서는. 근데 민간 택배는 안 갑니다. 도서 지역이나 산골 이런 데는 민간 단가가 택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가죠. 예를 들어서 뭐 DHL이나 이런 데는 도시기 서울 기준으로 150km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영업 방침이. 결국은 우체국 집배원들이 이 도서 지역이나 섬이나 산골 이런 지역은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근데도 예산 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그러면은 뭐 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우체국 택배 이런 것과 관련된 혜택을 전혀 못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당국이 적자라고 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또 우체국에서 예금이나 금융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익이 나요. 근데 특별 회계를 갖다 월을 지나가지고
장벽을 지나가지고 요 돈은 여기로 못 가고 이 돈은 이렇게 못 가다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논쟁이 됐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이제 금융 부분에 이익 난 걸 500억 정도는 우정 쪽에다가 넘기는 것으로 네. 우편 쪽에다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물꼬는 트기는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열어서 같이 봐야 된다. 우체국이 정부기관인데 금융을 하게 해준 대신에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우편 쪽에서 손실을 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물 택배량은 줄어들었는데 등기가 많아가지고 대대 프로세스가 많습니다. 등기가 내용 증명 가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본인 수령 여부까지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이거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본인이 송달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같이 초연결 사이에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통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줄어들고 카드가 사용되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이가 없어지고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그것을 입법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들 물론 그러면 이제 우체국 집배원들이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법적으로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제일 애로사항은 두 가지네요. 택배하고 등기 우편이라는 얘기고 내용 증명이라는 얘기인데 네. 거꾸로 여쭤볼게요. 네. 조특보님. 요즘 이런 세상에도 내용 증명 수요가 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 영역은 있는 거죠. 등기와 내용 증명이나.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게 어떤 법적 효력 때문에 그렇죠. 내용 증명 보내는 서류도 거잖아요. 서류도 문서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직도 이제 그런 영역은 특히 사법과 관련된 영역들이나 행정과 관련된 영역들은 종이 서류로 종이로 되어 있는 예. 문서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의 수요는 이제 뭐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그러면 하죠. 이 법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제가 보낼 게 이렇게 이제 종이가 이제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공증 도장을 찍어서 이거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지만이 법적 효력 나는 거를 이거를 사진을 찰칵 찍어서 SNS나 문자로 딱 보냈을 때도 법적 효력이 있게끔 법을 고치면은 이 등기 우편 수요가 확 줄어든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그래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데에서도 재판할 때 뭐 재판 사안을 갖다가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공간에서 전자로 다 뭐 이렇게 재판 길이 언제다 뭐 이렇게 딱딱딱딱 통보해 주거든요. 그전에 우편으로 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그 변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사법 부분들과 관련된 개인한테 반드시 주는 것과 관련된 확인하는 이 절차와 관련해서 좀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안 풀리고 있고 이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다 가다 보니까 가중한 업무량으로 발생되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거 등기 우편이라는 거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집에 식구는 없는데 등기 우편 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 내용도 모르겠고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걸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경비 아저씨한테 맡겨달라 그래도 그건 네. 등기는 또 안 된대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제도적으로 굳이 등기 우편 제도를 이런 식으로 옛날식 이거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뭐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면 예. 그 법원에서 발송하는 그 우편들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제도를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다 핸드폰 시대인데 핸드폰 예. 본인이 들고 있고 본인 인증 다 가능한데 본인한테 가게끔 문자나 메시지나 이메일 메시지로 될 것 같기도 예, 하고. 보안을 해야 되지만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 그걸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툼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법 체계와 같이 아마. 그 아하. 증거 인멸에 대한 그런 등등에 대한 것들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 예. 등기 우편 문제가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와 업무 집중에 큰 장애 요인인 거는 맞기는 맞군요. 장애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사실상 우편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거의 매일 쓰고 있고 뭐 예, 사실상 예. 뭐 크리스마스 저희들 뭐 카드도 뭐 연하장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다 거의 쓰지 하긴요. 않고. 하긴요. 뭐 연화장 뭐 안 보내지 문자 보내고 딱 보내는데. 예,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감소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등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기는 네, 등기는 등기. 그러니까 편지는 우리가 안 쓰는데. 편지는 안 쓰는데. 등기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법적인 어떤 네. 서류 전달은 우편에 의존하고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등기 우편 처리하는데. 네.
28초에 하나씩을 처리해야 되는 기계처럼 지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예. 그러니까 지금 집배원 노동자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민간 쪽에서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서 누려야 될 행정, 사법,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일을 그렇죠. 대신해 주시고 예. 계신 인프라죠. 거죠. 인프라죠. 우편은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죠. 예, 그거를 인프라죠. 등기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사법체계나 행정체계나 점점 복잡해진 이 체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그걸 대신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정은근 위원장님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공공행정에 우리 시민들의 누려야 될 권리를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예. 나는 적자라는 것은 저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야박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아니다. 예, 공공행정에 예. 들어가는 서비스 우리가 도로 깔았다고 적자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도로를 다녀야 되는데 예. 시민들이. 우편은 기본적으로 수도, 전기, 그렇죠. 뭐 고속도로 이런 것 같은 국가 인프라로 접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예. 저는 이건 심지어 전기와 비교해더라도 전기는 소비자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데서도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예산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영역을 좀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네. 이번 과정에서도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은 집배원 노동자들의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올해 불거진 게 아니라 몇 년 됐어요. 사실 그렇죠. 국회 환노에서 예. 다뤄진 지 몇 년 됐고. 아니 5년 동안 10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이미 노사정이 합의안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이 노사정에 들어가서 함께 만든 개선안이 있었어요. 없지가 않았군요. 집배원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서 개선안이 합의안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00명을 증원해야 되고 토요일 이거는 지금 개선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 예, 예. 이게 그때 개선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정노조가 주장했던 요구안은 네. 작년에 나왔던 그 합의안 있잖아요. 노사정. 합의안을 지켜달라는 지켜달라는 얘기 정도로 한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우정사업본부가 처음에 500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 이제 예. 위탁까지 해가지고 900 몇십 명을 채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우정사업본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계속 했을 거고 네. 우정사업부만 기재부가 도대체 이 문제를 작년에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무슨 준비를 했냐 올해 노조가 반발을 파업 직전까지 갈 때까지 이건 한 번은 좀 비판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예, 그 안전에 예. 대한 문제는 그 뭐 교통사고 오토바이 예, 사고에 대한 예. 안전의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이제 그 조그만 그 뭐 우체국 차 전문 차들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집배원들이 예, 하는 예. 그런 운전석이 것들로, 반대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것들로 예.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좀 그 대체제로 좀 그런 보완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뭐 꼭 이 노사 이 합의한 거하고 더불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좀 고민을 국민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토바이가 아니라 조그만 전기차로 이제는 대체되면은 안전은 훨씬 더 네. 확보될 것 같기는 한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이 집배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는 데는 정말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동남아 국가를 빼고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우정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 2000년부터 우정본부가 생겨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조 5천억을 벌어가지고 국가에다 줬는데 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사내 유보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뺏어가놓고 지금 우편 쪽에 적자 난다고 해가지고 또 인력 부족하는 거 이거 예산 못 주겠다 하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것과 관련한 불만들이나 분노들이 높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돈 엄한 데 쓸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을 갖다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저희가 집배원 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고 싸서 좋기는 한데 그 우편물 저 우체국 택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좀 가격을 올리거나 택배는 네. 민간 회사들의 영역 아닌가요? 민간 회사 영역. 굳이 이거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 배달부 집배원 분들이 꼭 하도록 해야 하나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 좀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윤 추구잖아요. 예. 이제 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 택배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죠. 너무 싸죠 한마디로. 네. 근데 이제 그 기존적으로 이제 배달원들이 이제 그 영역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 순환 근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우편물을 같이 이제 우편물과
택배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도 나왔지만 이제 뭐 이게 무게가 이제 10kg 이상이 되는 그런 많은 중량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택배 업무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편물만 그동안 했던 거 가지고는 이제 우편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만 보완적으로 이제 그런 그 집배원들이 이제 그 무거운 그런 짐들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좀 취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자, 샵 369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집배원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 정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여주시는데 주 5일 근무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저 이 입장하고 그리고 무거운 택배 우체국 택배는 근본적으로 좀 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들은 주를 이루네요. 택배 얘기 좀 네. 어떻게 생각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택배를 우정사업본부도 이제 우정사업본부라는 걸 만든 것 자체가 이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공 부분이 이제 공무원 조직이 너무 경직돼서 이제 일방적인 사업만 하니까 네. 변화된 시대에 우리도 돈을 벌자 그렇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사업을 할 때 그럼 그 사업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근로환경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택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거운 것들도 많고 도서상관조에게 뭐 몇십 킬로 되는 걸 또 갖다 줘야 되는 10kg 이상을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우체국 택배는 무조건 적자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마 흑자는 저도 지금 정확히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정확히는 파악은 못하겠는데 금액으로만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흑자를 낼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요금 저렴하게 체계로.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겠죠. 대신 저렴하고 또는 멀리까지 좀 늦게 가지만 멀리까지 구석구석까지 간다는 장점이 네, 있으니까 예, 예, 예. 서민층 입장에서는 우체국 택배의 장점이 있죠. 영세 사업장이나 서민층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이제 민간 택배는 속도로 승부하잖아요. 예, 다음 날 아침에 예. 그냥 오고 당일 날 오기도 하고 이게 차이겠죠. 예, 우체국 택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애면은 서민들은 또 깝깝하실 것 같긴 그렇죠. 저렴한 예. 택배 예, 철도로 예, 따지면 KTX는 이익이 많이 나고 완행 열차도 필요하니까 예, 예. 뭐 우등이나 또 이제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무궁화호 이익이 안 나는 그렇지만은 또 도서 상간 지역의 교통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맞아요. 운행이 있듯이 예. 이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서는 상간 백지를 다 다니시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재정 당국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돈을 버는 보험과 예금 업무에서 이번에 넘겨주기로 한 돈이 연간 얼마요? 500억. 500억 넘어가면 조금 처우 개선이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네, 어느 정도 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전문가로서도 다 환영하시는군요. 네, 환영하지만 미흡하지만 일단 합의가 되기 때문에 환영하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정사업 파업 철회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미세 조정을 해서 양쪽에서 많이 양보를 해서 파업을 안 하고 합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서 얘기 나온 김에 뭐 우정사업본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비정규직 얘기 좀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한 20만 명이라는 거죠 공공 부분 예, 학교 네. 비정규직 예예 예. 국민들은 저 취임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신 거, 인천공항 가셔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하신 거, 네. 그로부터 지금 2년 반이 지났고 횟수로 3년 차가 됐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규직화로 전환된 게 뭐 한 13만 명 정도는 전환됐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열겠다 하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선의하고 달리 현장은 사실은 그렇게 반응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는 13만 명의 분들도 가서 언론에서 여쭤보고 그러면은 자회사 만들어서 거기에 정규직화했다는데 내용적으로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들이 높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공노조 산하에 보면은 국민연금공단하고 중진공하고 한 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자회사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돼 있는데요. 내부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정부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은 한 푼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늘려주지 않고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비정규직들은 다 우리도 직접 고용 정규직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들 자회사 정규직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고 싸워서 겨우겨우 쟁취해내고 이런 구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 하게 전부 정규직 시키라 하니까 전부 다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곳곳에서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되고 그 대신에 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어렵지만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 입직 경로가 다르다.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것과 관련된 고민들 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들도 듣고 그것을 현장에서 지혜롭게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노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게 왜 정규직 다 해주게 해놓고 자회사 정규직이 정규직이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어렵더라도 각 공공부분에서 정규직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의할 만한 정도 수준의 자회사는 만들었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 갈등들이 뭐 학교 비정규직들 지난 파업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고속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 등등 이러면서 계속 그게 미뤄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은 네, 되지 네. 않고 그래서 갈등이 자꾸 남아있는데 큰 선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 어렵지만 정말 양보를 좀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비정규직들도 뭐 당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입직 경로라든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의 똑같은 그런 처우와 관련해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반기에 못 풀어내면 또 내년 7월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그렇게 할 거고 계속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온 사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터지듯이 터졌습니다. 학교, 공항, 말씀하신 도로공사, 뭐 톨게이트 다 터졌죠? 예, 예. 그리고 다 대통령만 원망합니다. 정규직화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왜 안 해주냐는데 정부는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교수님한테도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20만 명 중에 13만 명을 정규직화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해명과 설명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했던 사안들 네. 정규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께서 정규직화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저는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좀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정규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회사도 괜찮다. 예. 이제 MB하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른바 보수 정권 때는 비정규직이 이걸 뭐 예산 문제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자회사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정규직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또 말이 바뀐 거예요?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실상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이제 그 본인은 정규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의 본인들이 사실상 불편해한 그런 의식에 대한 아직도 고정관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노노 갈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노노 갈등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의식들을 가지고 네, 의식의 변화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에 정규직이 들어가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나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과 똑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권리와 그다음에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입직 경로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네. 들어오는 네. 경로가 다르다. 예, 입사하는 예. 경로. 예. 입사하는 예. 경로가 다르다. 네. 아, 요 대목 요거 좀 참 예민한 문제인데 자, 조특보님한테도 네. 요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조특보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입직 경로가 다르다? 네. 출신 성분이 다르다? 이거 받아들여질 만합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을 없애자라고 했던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취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원칙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동일처우에 기존해야 된다. 예. 베이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으로 일단은 천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조건들이 유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두 사람이 같은 노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정규직 시험을 보고 들어왔고 한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같은 노동이지만 사실은 같은 노동에 이렇게 비정규직을 썼던 과거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의 잘못을 고쳐가는 과정인 건데 갈등이 있겠죠. 어쨌든 한 사람은 동일한 노동의 정규직, 시험을 보고 들어온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같은 노동을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네. 그렇다면 동일한 노동이니까 동일한 처우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둘은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직 경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사이가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경력 인정이나 임금의 수준이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국의 예를 들면 호봉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비정규직으로 뭐 5년을 일했지만 정규직 시험 보고 2년 차란 말이에요. 그럼 경력은 이 사람이 5년이잖아요. 5년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현장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저희가 이 과정을 다 겪어봤는데요. 그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네. 그러니까 차별은 아니죠. 그러나 예. 합리적 차이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직원들의 반발도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일을 하는데 입직 경력 비록 다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분은 나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뭐 2년 차지만 저 사람은 신입으로 그동안의 비정규직 경력은 그 정도는 다 수용을 하더라. 네, 인정은 다 못하더라도 이런 이제 이 합리적 차이를 조정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문제는 각 수많은 공공기관들에서 13만 명을 하고 정규직화하고 지금 진행되는데 아마 그 차이들을 기관들이 조정을 어려울 거예요. 기관 자체 조정이 어려워요. 예. 기관들은 공공기관들은 다 위에 눈치를 보거든요. 이거 우리 이렇게 해도 되나?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바라는데 위에서 지금 지침이나 조정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기관들은 제일 수월한 방식 뭐냐. 일단 자회사 다 만들어서 거기다 일단 다 집어넣자. 예. 분리시켜 놓는 게 제일 수월한 방식이죠. 실례로 뭐 공공기관에서 제가 이제 서울시는 먼저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컨설팅을 받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네. 자문을 받겠다고. 근데 그 기관에 고작 50명이에요. 비정규직. 전체 직원이 한 1,000명이 넘는데 1,500 정도인데 50명짜리 비정규직 기간제들이었고 업무도 다 이 정규직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동일한 공간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 50명짜리 비정규직 규모를 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무슨 50명을 가지고 자회사를 만드십니까? 이게 무슨 회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50명 직원을 가지고. 그리고 업무도 다 정규직들이랑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하는 분들인데 우리 50명이면 직군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정규직 안으로 집어넣으시라. 자회사.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위에서 어떤 조정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수월을 그냥 문제 안 되는 가장 문제 안 되는 방식 자회사 만들어서 다 여기다 집어넣어놓자. 네. 이렇게 가니까 또 현장에서는 우리가 왜 자회사로 가야 되는지 또 요구 수준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자회사도 필요하거든요. 좋은 자회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요구 수준은 또 현장의 기대 수준은 대통령이 이제 인천공항 처음 가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네. 기대 수준은 높아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 무조건 자회사라고 하니까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고대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대목에서 제가 사전 질문 받아놓은 게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회사냐 모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규직으로 분명히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나는 형식은 정규직화가 됐는데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진 게 뭐냐. 자회사 정규직이라 그러는데 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불만들이 제일 많으세요. 요 대목도 예. 과욕입니까? 네. 이것도 과도한 요구인가요?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다 고용은 100% 보장됩니다. 네. 아, 고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됐는데요. 그게 자회사 100%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도로공사 정도는 한번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범 사례인가요? 모범 사례까지는 모르더라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결국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를 만들어서 임금도 고용도 보장해주고 임금도 30% 올려주고 그다음에 정년도 1년 더 늦게 늘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공공부문의 정년이 60세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지금 현재 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막 70세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기업에 바로 들어오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업무가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정부의 공공기관을 해주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더 교섭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17,000명 중에서 5,400명은 이미 가 있고 나머지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1,400 노동자들 투쟁하는데
동일한 업무면은 저는 동일한 뭐 조특부의 생각과 달리 동일한 업무면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들. 비정규직들은 왼쪽 바퀴를 조립하고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데 왼쪽 바퀴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었냐 현대자동차가 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네. 동일 노동이 아닐 경우에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었습니다. 뭐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하면은 금융기관 지주회사 밑에 은행 직원, 카드회사 직원, 증권회사 직원, 보험회사 직원,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다 다릅니다. 임금 체계가 1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5, 70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은행 임금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일도 다 다르거든요. 그 대신에 고용도 보장되어 있고 서로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면 그 인정할 것들은 인정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짜야 된다. 그렇게 짜지 않고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저는 첫 번째가 문제고요. 두 번째 공공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공공 부분의 핵심적인 면은 도로 공사는 도로를 순찰하는 거.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수납하는 거. 이건 뭐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고민이 진행이 있긴 하지만 발전은 발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소싱해서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다수로 다 아웃소싱을 했어요. 오히려 인사부, 기획부, 감사부, 뭐 재무부 이런 부서들은 사실은 독점적 공공기관은 독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웃소싱해도 상관없어요. 감사 누가 해도 상관없고 인사 누가 해도 그 인원에서 다른 회사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 인원들은 전부 임원도 많고 인소싱 전부 해가지고 다 그 자리도 보장 잘 돼 있고 정년도 보장돼 있는데 거꾸로 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아웃소싱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부가 책임 있게 이 질책 받아야 되고 노동조합들도 이게 편승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과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이신 김창범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70% 넘게 정규직화를 완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아니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이렇게 진행은 됐는데 왜 엇갈린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들 국민 좀 아까 도로공사 사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로공사 저희들 국민의 일반 국민의 입장은 과거에는 이제 도로를 우리가 저 톨비를 일일이 다 이게 현금을 내든지 이 카드로 다 냈는데 지금 다 하이패스로 다 다니니까 하이패스로 되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더 많이 더 필요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관점이 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차별화된 같은 그 직종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입사 경로가 다르면 그런 차별화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의식들이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 그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는 인정해 줘야 차이를 된다.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노동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사 간의 갈등하고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그 70%의 정규직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주장하는 완전 정규직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무직에 있는 그 수준에 있는 공사들이 이런 비정규직이 그 입사를 같이 똑같이 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거를 정규직화한다는 그 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조특보님. 네. 그냥 짧게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있잖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형식성으로라도 성사 가능합니까?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만들 것 같아요. 비정규직화 그러니까 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요? 예. 아, 그 어차피 이제 그것도 선언적인 거고요. 제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공약한 이제 지금 대상 20만 명 처음에 이제 그 했던 것들을 다 전환하는 거는 임기 내에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자회사 형식으로 해서 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는 가능할 텐데 그러나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서로 합의할 게 많이 남아 만족도 부분에서 이제 아마 거예요.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0년에 20만 5천 명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그 목표 자체는 달성할 가능성이 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문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속도를 좀 내서 다음 주제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최저임금. 자, 어떻게
김창범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까?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뭐 중단되는 뭐 사람도 발생하고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만 원하고 8천 원, 2천 원 격차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어느 한쪽이 뛰쳐나갈 것 같은 조마조마한 것까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경제부총리께서 합리적인 선에서 뭐 합의가 될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경제부총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은 얼마일까요? 저는 뭐 경제 성장률 우리가 그 물가 수준에 대한 그런 정도로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2% 중반, 2% 초반대 인상? 뭐 3%에서 4% 사이가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아,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셨던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이라는 것은 김창범 교수님은 3, 4% 인상안이라고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물가상승률에다가 경제 성장률 정도 플러스하는 고수준? 예, 그게 저는 합리적인 선이라고 그렇게 정부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그 물가 저기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저는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된다고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아, 계속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를 봤더니 여론조사 결과는 동결이 많네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유 위원장님? 제가 지난주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좀 심층해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모습을 봤을 때 동결부터 9,000원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동결 그다음에 50원 인상 그랬는데 대체로 한 200원 인상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200원 정도 인상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노사의 대표들 주장과 달리 네. 노사의 대표 정작 최저임금을 네. 받는 대상자들의 네. 현장 네. 인터뷰 내용은 최저임금 받는 현장 인터뷰 내용은 당사자들은 거의 200원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퍼센테지로 몇 퍼센트예요? 뭐 한 경제 성장률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경제 성장률 8, 수준으로 예, 2% 되거든요. 8,530원이니까 2%면 딱 200원이면 뭐 그냥 경제 성장률 2.5% 정도 수준인데요. 예. 그렇게 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다양한 식당에서 곳곳에서 물어봤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거의 동결이었습니다. 동결해달라. 예, 인상과 관련된 얘기는 한 분도 제가 못 들어봤고요. 예, 실제로 예. 받는 학생들은 받는 뭐 대학생이나 뭐 다양한 노동자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동결부터 9,000원이지만 한 200원 인상 정도가 우리 조건에 맞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소주성 특위에서 조사한 걸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노사가 정말 이런 구조로 강대강의 대결을 하는 것은 예.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현장에서 과연 가당키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10차에서 수정안을 내고 아마 이번 주에 끝을 내게 될 겁니다. 네네. 끝을 내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수정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노사가 아마 수정안을 제대로 안 낼 것 같은데요. 한쪽은 어렵다고 해놓고 마이너스로도 해야지 동결로 지켜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수정에서 동결한 정도 낼 것 같지 않은 구조고 또 한편으로 한쪽은 이제 2017년도에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 그 뒤에 딱 지금 그 노동계는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수정안 나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뭐 과거의 파행을 뛰어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항상 어느 한쪽이 뛰쳐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파행적 행태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노사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직보의 뭐 회의에서 내겠지만 만약에 수정안이 제대로 안 놓으면은 그 수정안을 가지고 이제 공익위원들이 심의 구간을 정합니다. 예.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6,200원과 6,800원 정도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 심의 구간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 해놓고 6,470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항상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했었는데 노사 간의 간극이 너무 크면 심의안 내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심의안을 폭넓게 하면은 심의안 자체가 아닌 것이고 심의안을 좁게 내면은 어느 한쪽이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한쪽이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가 박차고 나오면 사하고 공익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측도 대단히 완강합니다. 지금 동결을 이상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게 되게 완강을 하고 있고 주목할 만한 거는 소상공인 두 분이 심의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포괴례는 참석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법상 가반수 참석에 가반수 찬성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노가 한쪽에 안 오면은 9인 9인 해가지고 18인 나오면은 가반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 최저임금위원회나 정부가
역할을 해서 조정을 잘 하지 않으면은 역대 보지 못한 그런 최저임금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조특보님 네. 혹시 경우의 수에서요 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둘 다 박차고 나가서 표결 자체가 안 될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 가능성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에 나가면 한쪽은 일단 지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눈치 보다가 그렇게 다 나가지 않을 자 그러면 키는 결론적으로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원래는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앞에 정은근 위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이 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 쪽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용자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 4.2%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결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마 노동계는 지금 만 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 최저임금 뭐 논의할 때 그랬지만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네. 아마 만 원이 아니라 뭐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수정안을 일단 던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공익위원들이 심의공간 만든 거에서 또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볼 때 사용자 쪽에서 지금 경영계에서 마이너스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 마이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수정안을 안 내겠다 그러면 그럼 수정안 못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원래대로라면 오늘 양쪽이 수정안을 적당히 내서 그 수정안에서 당연히 그걸로는 안 되고 예. 그 수정안에서 다시 이제 아마 공익위원들이 조금 더 심의 구간을 플러스 설정하고 마이너스를 해서 이게 구간을 정해줘야 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뭐 예상했던 코스인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철회해라 노동계는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는 아 못하겠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부터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양쪽이 수정안을 안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파행으로 갈 위험성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아니 양쪽이 다 공식적으로 명분적으로 전략적으로 내세우는 입장 말고 속사정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전략적 이런 것까지 두 분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들을 듣는 분인데 조특보와 저 정 위원장님이 이거 수정안 내기가 어렵다고 전망하신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타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김창문 교수님 좀 어떻게 합리적인 안으로 누가 나서서 조율할 사람도 없잖아요. 정부가 나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 공익위원들한테 모든 짐을 다 넘기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 그 최저임금에 대한 그 정부 중앙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외국처럼 선진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지방 자치단체별로 네. 지방 정부별로 혹은 이제 사업장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른바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라는 주장이신가요? 네. 도입을 뭐 전체를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람은 뭐 고용이 되고 예. 또 뭐 레이아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9천 원으로 정했을 때 9천 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업종이 있고 네. 어떤 업종은 9천 원보다 더 많은 그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좀 아까 우리 공공기관에 있어서 그 개인 간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개인 간에 네, 네. 좀 차이를 둬야 된다고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최저임금이 높아버리면 그 숙련된 노동자와 그다음에 비숙련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높아버리면 그 수준에 맞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없어지고 또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네. 있다 하는 연구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노동도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제 정권이 또 바뀌면 네. 또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최저임금들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유연성을 확보하자. 확보를 해야만 이제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 합의와 그다음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또 논리적 허점이나 반박의 논리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기는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현실로 와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들여다보면 교수님의 학자로서의 이 합리적 대안, 유연성 확보가 사실상 거부돼서 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지금 노동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그 파트너로서의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노조 입장에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다 그 지방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수준들이 다르고 예.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낮으면 뭐 공장들이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또 거기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버리면 이게 지금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누리기 어렵거든요. 교수님 말씀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예, 아니 지자체별로 운영도 할 수도 있지만 현 체계라 하더라도 그런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로 적용을 차등으로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뭐 그게 좀 더 합리적인데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뭐 지역은 어느 지역부터 하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뭐. 아, 예. 아주 합리적인 안을 저 내셨는데 제가 자꾸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조건은 다 배제하고 네, 조건이 임금 그걸 해야죠. 예, 네, 임금만 임금만을 가지고 최저 임금만을 가지고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경우에. 뭐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척이나 태백에 뭐 또는 뭐 경북 지역에 경북이나 전북 지역에 좀 나고대도 보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8천 원이고 서울이 만 원이다 그러면 그 투자한 게 인력들이 전부 서울로 다 몰리는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서 예.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이 조금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별도로 투자가 늘어날 거다 그 정도의 그 편차를 늘리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실제로 서울로 다 이동하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생겨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저는 좀 주장하는 교수님들이나 단체에서 업종별로 한번 정말 논문으로 자유롭게 한번 제출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업종이나 어느 지역부터 했으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근데 누구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 적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누구도 제출하지 저는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영선 실제로. 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네.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아마 정부 쪽에서도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봤으니까 사실 원래 지금 이것도 좀 물 건너갔지만 네, 최종 네.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거 아마 이런 쪽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저는 그것도 좀 비판적으로 그것도 물 건너갔죠. 예, 물 건너갔고 저는 그것도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정부 쪽에서도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차등 적용을 할 만한 근거도 이제 충분히 마련을 해놓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는데 앞에 정영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지역별 차등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도 너무 작고 이 경제권이 그렇게 버스 한번 타고 기차 한번 타면 서울로 올라와 버리니까 네. 업종별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준비나 조사가 전혀 지금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 예. 업종별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습니다. 좋겠다는 예. 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최저임금까지 점검하는 걸로 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김창범 교수님 말씀하신 당위론과 두 분이 말씀하신 현실론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니 김창범 교수님 혹시 논문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차등 지급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라는 안을 다음에 한번 준비해 주시면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연구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되냐면 뭐 중기부에서 나와 있는 중소기업 연구소에 네네.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 90% 이상이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현재로서 동결을 예, 하지만 하니까. 또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하고 차등 적용에 대한 이런 자료 준비를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요거 오늘 저 어떻게 결론 나는지 결론 보고 조만간에 수일 내에 다시 한번 저 자리 마련해서 세 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교수님, 정윤곤 위원장님, 조성주 특보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 12시를 넘겨서 차수 변경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올해 초 윤석열 후보자가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이 2015년 총선 출마를 권유했는데 거절했었고 이번 만남도 정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친한 후배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제될 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윤 전 세무서장 사건 당시 지휘라인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를 계속하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회 상황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벽 2시까지 저는 다 못 봤어요. 보다가 네. 아우 별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또. 한 방이 없는 것 같았는데 네. 맨 마지막에 저 녹취 파일은 저 국회의원들도 몰랐고 윤석열 당 본인도 몰랐고 이런 파일이죠? 윤석열 본인은 알고 있었겠죠. 언론이가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 통화하는 거가 저렇게 녹음돼 있는 거를 다 알았을까요? 그것까지는 뭐 몰랐을 수도 있겠고. 근데 기자들과의 통화라면은 그랬을 수 있겠다. 녹음됐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하긴 뭐 요즘은 뭐 기자들한테 전화 받으면 다 그냥 녹음된다라는 전제 아래 네. 하는 게 뭐 상식처럼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 차수 변경 전에는 뭐 자료를 제출 많이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웠는데 답이 없는 공방들이 그냥 좀 지루하고 이렇게 재미없게 오가다가 차수 변경 이후에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좀 새삼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청문회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 녹취의 본질이 뭐예요? 야당 의원들이 네. 지금 주장하는 그 핵심과 본질이 뭡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을 하던 것은 이제 윤우진 씨 사건에 대해서 용산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개입을 했다. 개입을 했고 이제 자신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변호사도 알선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사건에서 빠져나가고 무혐의 처분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자유한국당이 제기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낮에 청문회를 할 때에는 뭐 그렇게 알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좀 반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파일.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검찰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한테 그쪽에 이제 윤대진, 윤우진 형제 그쪽으로 좀 연락을 해서 알아봐라. 네. 예, 이렇게까지는 자신이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녹취 파일로 드러난 것이죠. 자, 이게 윤 씨가 세 명이 나와요. 그죠? 네. 다 윤 씨예요, 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윤, 소윤, 그리고 소윤의 형. 네. 자,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의 하고 그 윤대진 검사의 형 그 윤우진 사건에서 윤석열이 어디까지 개입했냐 이게 핵심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 나는 봐준 것도 없고 변호사 선임도 안 뭐 저 소개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분명히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녹취 내용을 봤더니 소개했더만. 소개했다라는 게 이제 녹취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쪽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아본 것이고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좀 뒤집어 쓴 거다 자신이. 윤대진 국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또 아침에 해명이 또 나왔습니다. 뒤집어 썼대요? 네, 본인이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윤대진 국장에게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윤석열 후보자가 대신 뒤집어 쓴 거다라는 요지로. 왜요?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왜 뒤집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뒤집어 썼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아니 근데 뭐 그냥 변호사를 자꾸 소개해 달라 네. 그래서 그냥 소개해 줬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범법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까지
맞다 틀리다를 이 논란을 자초를 하죠? 그러니까 변호사 법에 의하면은 그 검사가 자신이 직무하고 연관 있는 사건 혹은 자신의 몸담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특히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에 법을 변호사법 37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검사가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 못하게 돼 있군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거기에 끼어들면은 이게 뭐 정치인 관련한 논란에서도 나왔던 이해충돌 방지라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위반이라는 것이고 사실 알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윤석열 후보자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소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알선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은 윤석열 후보자의 반박이었다면은 새롭게 이제 윤대진 국장이 한 얘기는 그 소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가 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수임을 했느냐 소개를 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윤석열이 처음에 나는 거기 개입하지 않았고 변호사 소개도 하지 않았다. 절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던 거짓말 논란이 핵심이라는 얘기네요.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거짓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딱 떨어지는 그런 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문제 될 것 같아요? 소지가 현재 있습니까? 흐름은 여당 의원들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7년 전 일에 대해서 뭐 좀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큰 문제냐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 아니 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 임명할 거를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론의 흐름은 며칠 지나봐야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근데 청와대의 인사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 정도를 가지고 인사를 철회할 거냐? 아니다라는 관측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예, 청문 보고서 뭐 채택 안 돼도 뭐 다 임명 강행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몇 명을 지금 장관을 그냥 임명을 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또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행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것 때문에 뭐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또 하나 문제 됐던 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인데 양정철 청문회처럼 돼버렸죠. 네, 조금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로 지난 4월에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라든지 여타의 사람들이 주장한 바로는 2월이나 혹은 1월 정도에 만났고 예전에 이제 2015년에 말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인사영입 차원에서 만난 적이 있다. 뭐 두 번 정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 세 번을 만난 거네요. 2015년 때는 양정철은 야인이었고 윤석열은 좌천돼가지고 대구 고검에 쫓겨가 있을 때 한번 만났던 거고 이때는 총선 출마해라 이랬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입 의사를 타진한 것이죠. 근데 뭐 명확하게 거절한 거죠, 이 정도는. 네, 그때 거절한 나는 것이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밝혀진 것이 다른 당,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있었다. 아, 네,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검찰 인사이기 때문에 이 당 저 당으로부터 또 영입 제의를 받았었던 좋아요. 것이다. 그럼 그건 이제 2015년 있죠. 때고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됐을 때 그때 몇 번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것은 이제 양정철 씨하고 이제 2월에 만났다라고 한 것이라서 2월이면은 양정철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 만나기 전이죠. 훨씬 전이고 민주연구원장 되기가 전이죠. 예예. 그래서 직책하고는 별 연관이 없고 일단 당사자들의 해명은 서로 간에 그냥 뭐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다. 아 서로 술을 좋아해 둘 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술 친구일 뿐이다. 그래서 술 마시러 만났대요. 뭐 여럿이서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자체는 뭐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노릇이죠. 특히나 이제 양정철 원장이 당시 원장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이 자유국가에서 양정철과 윤석열이 만난 것 자체가 뭐가 문제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반론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부주의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제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 그 자리에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무슨 기획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가 중요한 건데 만나서 무슨 얘기한 건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 자체만 문제를 삼는 거니까
이게 뭔가 좀 애매하다 그런 뜻이 그런 걸 기대는 거죠. 이 사안 자체로 옳고 그름을 뭐 가리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이 소재를 꺼냈는가 했을 예. 때 결국에는 코드 인사였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위해서 아. 그 양정철 원장이랑 가까운 사람 아니었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한 정치 전략이 아니었나 예. 그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뭐 만난 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세기는 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이게 성공격석격으로 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또 한 번 서훈 원장과의 만남에 이어서 양정철 원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소재를 예.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 나온 답변은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술 한잔 하러 만난 거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둘이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생각들을 또 시민들도 하실 것 같고 야당 의원들도 윤석열 후보자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현재 공직사회에서의 뭐 교류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이고 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크게 청문회 쟁점으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청문회에서 하여튼 나오기는 많이 거론은 많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앞에 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뒤에 것도 뭐 아닐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은 된다라는 쪽으로 대세는 굳어졌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임명은 되는 거고 향후에 예.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또 전망을 해봐야겠죠.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뭐 다 정해진 거고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관심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서초동 바닥에서는 뭐 윤대진 검찰국장이 될 거라고 소문은 막 하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윤대진 국장 쪽이 너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가지고 예. 뭐 해를 입거나 윤석열 후보자가 낙마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 윤대진 국장까지 지검장으로 중앙지검장으로 보내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윤대진 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는 거는 뭐 그냥 기정사실처럼 돼버렸던데. 그런 소문은 있었죠. 청문회 때문에 네.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대윤 소윤이라는 프레임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버렸어요. 예, 그 상황에서 예. 임명권자의 고민도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잖아요. 대윤 소윤. 근데 검찰 이제 코드에 또 코드냐. 예, 이건 완전한 예. 코드 인사다라는 의심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건 이제 예. 뭐 사람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거. 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렇습니다. 공수처. 요 핵심 사안에 대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예. 이견이라든지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닫겠다는 얘기죠? 네. 공수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자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라는 대세는 인정하는 좋아요. 그런 자세를 취했죠. 그럼 검찰 전체가 공수처는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나는 반댈세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승복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쳤지만 자신이 또 검찰 관계자고 전문가로 로서 의견은 피력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의견이 나온 게 뭐냐면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예. 수사 지휘권 이런 것은 검찰이 쥐고 있어야 한다. 네. 반대로 직접 수사권은 더 폐지해 나가야 되고 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따로 수사청을 두는 거에 동의한다. 이게 처음에 촉발된 것은 금태섭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촉발됐는데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예. 뭐냐면 한 가지는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더 내려놓고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수사 지휘권을 잡을 건지 네. 아니면은 영장 지휘권이나 수사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수사권은 좀 쥐고 있는 이게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랑 더 비슷합니다. 아하. 예,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특수 수사 기능은 남겨놓고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찰에 더 많이 넘겨주는 안인데 거꾸로 이제 윤석열 후보자는 그 부분을 검찰이 그래도 소추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쥐고 예. 있어야 되고 직접 수사권은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좋아요. 근데 발언만 예, 발언만 놓고 보면 수사 지휘권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 걸로 미루어 보면 네. 수사 지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놓지 않겠다. 좋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검찰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은 이,
지금 안에 마련돼 있는 수사 종결권. 네.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딱 해보니 아 이건 별거 아니네. 우리가 그냥 종결할게요. 딱 덮어. 근데 그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핵심인데 네. 그 대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종결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휘권이란 말을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요. 종결권보다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근데 저는 아마 검찰의 어떤 내부에 예.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종결권도 함부로 내어줄 수는 없다. 네,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깔끔하게 줘버리겠다. 지금 현대 안대로 네. 이거 받아들일 검사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급부로 직접 수사 일선에서 다루는 것은 검찰이 물러설 수 있다. 아하. 그거는 경찰에 양보할 수 있지만 아하.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 지휘권의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견이 있다면 그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좀 해석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존중하고 예. 거기에 대해 검찰 집단의 수장으로서 저항하거나 반발하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유의미한 얘기예요. 뭐 하나만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리 빨리 처리를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 의견은 계속 피력을 하겠다. 다만 네.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것, 검찰이 하는 것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회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각 당 얘기가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네. 한국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상임위원장 자리를가 참 국회의원들은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선 양보를 못해요. 네.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좋긴 좋은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말들 많죠. 네. 얼마 전에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예, 예. 두고 황영철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의 갈등이 있었고 예. 친박계 의원한테 줘버리니까 네. 황영철 의원 뭐 탈당한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러진 않은 걸로 됐는데 네. 이번에는 어느 상임위원장입니까? 이번에도 이제 알짜 상임이라고 불려지는 개발 사업들이 걸려 있는 국토위원회. 국토위. 네, 아. 국토위원장직을 두고 이제 박순자 의원이 맡고 있었어요. 예. 지난 1년 동안 맡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2년으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장 임기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쳐가기 위해서 네. 1년씩 하자라는 내부 합의가 있었거든요. 나눠 먹자. 네. 나눠서 하자. 그렇습니다. 그럼 박순자 의원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박순자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내부 예. 합의가 됐고 의총에서 의결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박순자 의원이 그럴 거 네. 같지 않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박순자 의원이 지금 당내 합의보다는 원래 법에 있던 2년이라는 하자. 임기 예, 그것을 주장하면서 1년씩 나눠서 하는 것은 관행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라는 아. 주장을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이제 이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해서 의총에서 네. 의결이 됐는데 정작 그거를 차고 앉아 있는 박순자 의원이 무슨 소리? 의총은 그렇고 법대로 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1년씩 하는 거는 합의가 아니라 예. 잘못된 관행이다. 아. 없애야 될 관행이다라고 태도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누가 이겨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버티는 쪽이 이깁니까? 내놓으라는 쪽이 이깁니까? 버티는 쪽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법적으로만 그대로 간다면 박순자 의원한테 좀 유리할 텐데 예. 당 내에서 좀 종용을 하고 압박을 넣어서 원래 합의대로 좀 지켜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결위원장 정할 때도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예.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경선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또 만들었었거든요. 이럴 때는 원내대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네,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럼 나경원의 생각은 뭐예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지만 박순자 의원을 일단 찾아가서 설득했다. 이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안 내려고 버티면 좀 재간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라라고 네. 지금 의견을 얘기는 전달을 했는데 박순자 의원이 안 내려오시겠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의 이해관계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자리 싸움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하에 윤석열도 거짓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후배 변호사 소개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별일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변호사 소개는 절대로 안 했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성 녹취 나오니까 소개랑 선임은 다른 거다. 법을 따지더군요. 영 궁색하고 없어 보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의 오류다. 민주당의 방어 논리 역시 궁색하고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임명될 거 뭐 대수냐 하면서도 입맛이 씁쓸합니다. 왜냐?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난 당당하고 정의롭고 사람에 충성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나 윤석열이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게 문제의 핵심이요 본질인 겁니다. 그럼 남들이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내가 하는 건 기억의 오류다? 참으로 편리한 논리입니다. 사실 윤석열만한 강직한 검사 찾기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사과합니다. 이랬으면 진짜 멋있다, 검찰총장답다, 국민은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목소리 녹취 앞에서 궁색한 논리를 펴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의, 진실, 적폐, 개혁 이런 추상적 단어가 왠지 더 헷갈리고 막연해지는 오늘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